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다면 바로 이곳으로 떠나야 할 때입니다. 잠깐! 슬로우 모션!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작은 쉼표를 찾아 떠나는 여행. Stop! Closure! 역시 미소가 매력적이구만. 아, 작작하고 그냥 가자. 마음속까지 따뜻하게 녹여질 친근한 미소가 있는 곳. 한번 만나면 폭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매력의 땅. 이곳은 휴식 같은 친구 미얀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해외 연 10회 이상을 방문하는 미노스로서는 왜 그렇게 해외를 좋아해? 무슨 재미로 가는 거야? 라는 질문을 자주 듣곤 하지. 관광은 물론 좋아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것은 현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야. 특히 아름다운 여자와. 외국에서 이성을 만나는 것은 흥분되고 더 큰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것 같아. 물론 서로 간에 케미가 맞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곳의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장점이지. 미얀마도 그런 나라들 중 하나로서 우연히 틴더를 통해 미얀마의 여자 교사를 만나게 된 미노스. 일전에 미얀마 여자 의사인 미아와의 즐거운 만남 이후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는 중에 매칭이 된 양곤의 여교사 마이. 양곤에 도착 후 3일간 빈타에 허덕이다 연속되는 매칭에 뿌듯한 성취감을 느낀 미노스. 따라서 이번에는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미얀마에서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과정과 선생님이 되어서는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해. 미얀마에서는 공부 못하는 학생일수록 교사가 될 확률이 높아요. 농담 같은 이야기를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것은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친족의 초등학교 교사 26살 마이. 수업이 끝난 그녀를 만난 곳은 이른 저녁 양곤의 꼬치구이 골목에서였지. 그 이후로는 미얀마의 점수 위주의 교육과 직업 선택의 구조 때문에 학교의 시험 점수에 따라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인데 그 직업계층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하는 것이 우리로선 이해되진 않지만 바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사라고 해. 미얀마의 북서부, 즉 인도와 국경에 가까운 친주 탄도란 지구. 이곳의 교외에 있는 친족의 초등학교가 마이의 일터이지. 지어진 지 오래된 목조건물이라 틈이 많이 보이고 전기도 없는데 아이들을 위해 강단에 서는 게 삶의 보람이라고 하는 그녀. 양곤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두 달 동안 순환보직으로 이곳에 근무하면서 연수 중이에요. 지금 3주째인데 근무가 끝나면 할 곳도 없고 심심해서 틴더를 열었더니 관심 있음 표시가 온 사람 중에 미노스가 가장 눈에 띄었죠. 의아한 표정을 지은 나의 질문에 수줍게 대답하고는 밝아지는 볼을 두 손으로 가리며 다른 쪽을 바라보는 그녀. 맥주가 두어 잔 들어가니 론지 치마에 가려진 그녀의 몸매가 개슴츠레한 나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지. 보수적인 미얀마에서 그것도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그녀가 나 같은 외국인과의 만남에 선뜻 응한 것도 놀라웠지만
사회통념상 이성과의 교제는 결혼을 전제해야 함을 알기에 그녀의 몸매에 꽂힌 시선을 거두고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야만 했지. 지방에서 점수가 높은 학생은 고소득의 일자리를 찾아 양궁과 만달레이 등 도시로 옮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교사를 하는 것은 지역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 뿐이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진실은 미얀마에서 학업 성적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일 거야. 높은 점수의 학생들은 상급 공무원과 의료계로 나가는 것이 단골 코스이며 그 다음 순위는 금융권을 비롯한 민간기업의 화이트 칼라 계층, 하위층은 소매, 제조업, 자영업 등 단순 직업에 종사하는데 놀랍게도 교직원은 이 하위층에 해당한다고 해. 물론 점수는 하나의 기준으로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강제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점수에 따라 출신 학교가 달라지며 취업도 결정이 되고 학교의 교사를 비롯한 부모님이나 주위의 압력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야. 언제부턴가 한국에서는 여자가 교사를 하면 마치 하나의 특권처럼 여기며 결혼시장의 생태계에서 최정점에 있는 것 마냥 남자를 깔봐서 어의를 상실하게 만들지만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판이하게 다른 미얀마에서는 그녀로 하여금 한없이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만들기에 다소 신선하게 다가왔지. 높은 점수를 받아도 대우가 좋은 국가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학교의 교사만이 유일하게 점수가 좋지 않아도 정해진 교직 과정만 수료하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죠. 초등학교 교사의 수입은 월 10에서 18만 짠. 한화로 따지면 8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결코 많지는 않지만 수입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직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해. 현실적으로 미얀마에서 선생님이 되는 것도 운이 좋은 편이에요. 당연히 미얀마에도 교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직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지만 현재 미얀마에서 대학 진학률은 2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에요. 여담이지만 현재 미얀마 여성의 미혼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35에서 39세 여성의 미혼율은 18.6%이며 50세로 범위를 넓히면 약 12%가 아직 결혼을 못한 처녀라고 해. 또한 미얀마 국민의 약 70%가 농민이고 지금도 대부분이 부모가 정한 상대와 중매 결혼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주로 도시의 고학력 여성의 미혼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대졸 여성의 3분의 2는 미혼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그도 그럴 것이 미얀마의 대학 진학률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20%에도 못 미치는데 그중 약 70%가 여성이라고 해. 따라서 보편적인 미얀마 여성이 갖는 남성에 대한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충족할 만한 미얀마 남성이 드물기 때문일 거야. 혹시라도 교사 배우자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는 모쏠들은 한국 여교사들의 높은 콧대와 어의 상실하게 만드는 요구 조건에 질렸다면 눈높이가 높지도 않은데 결혼할 만한 상대가 없어 결혼을 못하는 미얀마의 여교사를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해.